공부는 잘하고 계시죠? 수업 끝나면 한 2시간 안에는 공부를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2시간 동안은 카톡이든 문자든 쳐다보지 않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잘하고 있으시리라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험 끝나시고 나서 합격하시고 나면 내가 한 10년, 20년 전에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는 우습게 갔을 것이다. 그 생각을 꼭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게 한 2시간 이내에 복습하시고 최소 2시간 이상은 공부를 하셔야만 제대로 내 공부가 됩니다. 만약 수업 빠지셔가지고 동영상을 듣게 된다고 하면 동영상 듣게 되는 시간은 내가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냥 수업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것 끝나시고 나서 또 2시간 정도 복습해 주셔야만 그게 내 공부가 되십니다. 그게 쌓이시면 초창기에 쌓이시게 되면 후반기가 아주 편하게 수업을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과락 염려하시면서 걱정 하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막말 말해서 공부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법이나 도정법 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신 국토계획법이 잘 체계 잡히시게 되면 개발법은 만만해집니다. 근데 도정법은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의하다 보면 이 도정법은 여섯 문제 출제되는데 열심히 하신 분이 두 문제 맞추고 그냥 안 하고 내리찍으면 하나 또는 두 문제 맞추십니다. 나중에 우리 공시법 공부하실 때 등기법하고 지적법 각각 12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등기법 12문제 중에 진짜 열심히 공부하시면 4문제나 6문제 맞추십니다. 그냥 대충 내리찍어도 3문제 맞추시거든요. 대신 지적법은 확실하게 내 걸로 해나가셔야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법은 수업 시간 빠지지 않고 시험 볼 때까지 학원에 습관하는 게 있다면 다 듣고 하시면 80 안 넘은 분이 안 계십니다. 대신 결석하다 보니까 80이 안 넘으십니다. 작년에 제 같이 수업하신 분 중에 합격자 중에 공인중개사법이 97.5 나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중개사법에서 90 이상 나오시게 되면 2차 과목은 대충만 하시더라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과락만 안 나오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중개사법이 가장 효자 과목입니다. 이상한 이야기만 들었나 봅니다. 결석 안 하시는 게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꼭 수업 끝나시고 나면 한 2시간 안에 짧게라도 한번 복습해 주시는 게 합격하는 비결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이 좀 잘 몸에 좀 익숙해지신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돈 버는 것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괜한 이야기 드렸나 봅니다. 이번에 중개사 교수님께서 중매 책도 하나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경매책.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경매책도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경매가 어떤 때는 큰 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한 반년 정도 후면 가격 떨어졌을 때 기준으로 감정 가격 나오게 되는데 그거 토대로 해서 낙찰 받으시면 아마 시세 차익을 한 번에 한 몇천만 원씩 확보할 수 있는 물건들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부동산이 계속 떨어질까 생각하다 보면 상속세를 대토로 땅으로 대신하는 물납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물건들이 공매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 공매에 나오는 물건 잡아놓으시면 사실 지방 같은 경우는 한 필지가 몇천 평 해버리거든요. 그걸 통째로 구입하든지 아니면 분필을 해야 되는데 매도하는 분이 분필을 잘 안 해주십니다. 대신 물납으로 상속세 등을 대신 납부하게 된다고 하면 그건 자연스럽게 분필되는 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이라고 하면 좀 가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별 볼 일 없는 이야기만 알고 있는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138페이지에 사업시행자 함께 봐나가십니다.
우리는 도시군 개설 사업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것과 시행 안 하는 것을 함께 보셨는데 이번 시간에는 시행자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도시군 개설 사업 시행자는 이반권자가 도시군 개설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 이반권자 중에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와 예외적인 사업 시행자로 각각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 세종시에 학교 만드는 자는 세종시장입니다. 그래서 도시와 군을 책임지고 있는 자, 특광지군이 원칙적 사업 시행자이고 예외적으로 이반권자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도시군 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제도에 있어서는 이반 결정한 자는 모두 행정청이었습니다. 이반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이고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종시에 10년 산다 할지라도 세종시 발전을 위한 도시군 계획서는 이반하거나 결정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제안은 할 수 있죠. 우리가 법률 용어와 관련되어 요청이나 신청이란 말은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하는 것이고 제안이란 말 쓰게 된다면 비행정청이 이반해달라고 이반권자에 부탁하는 것을 이반 제안이라 표현합니다. 우리 세종시에 새로 만들어지는 대학 이름이 있다고 하면 그 대학은 기지산대입니다. 그래서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비행정청도 이반 제안할 수 있는데 가끔 천안 논산 간의 고속도로가 민자 고속도로란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예, 이용해 본 적 없기 때문에. 그처럼 민간이 뭔가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이반 제안해서 결정된 것이고 저 비행정청이 만들어보자 그렇게 제안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기 위해 이반 제안한 것이거든요. 저 비행정청도 도시군 개설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취지는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용어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공법 공부하시면서 항상 알고 가실 내용으로 제안이란 말은 행정청이 하는 것이다. 비행정청이 하는 것이다. 비행정청이 하는 것이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교재 잠깐 확인하십니다. 1번 원칙 찾으셨죠?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138페이지입니다. 특별시장, 관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군 개설 사업을 시행한다. 그래서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는 누구이다? 특광 시군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옆에 박스에나 관한 내용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번 예외 찾으셨죠? 그리고 양가로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국가계획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관계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의 의견 들어 직접 도시군 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도지사부터 광역도시계획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인정되는 경우는 관계 시장 군수의 의견대로 직접 도시군 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KTX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사업 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 순환 도로를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광역도시계획과 관계된 사항으로 도지사가 직접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를 제외한 자를 뭘 한다? 비행정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비행정청도 지정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저 비행정청이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이반을 제안하게 되면 이반 제안하게 되면 누구에게 제안했겠습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에 이반할 수 있는 자,
이반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의사, 시장 군수이거든요. 저 이반권자로부터 지정받음으로써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재 잠깐 확인하십니다. 양가림은 지정시행자 사셨죠. 그리고 비행정청 줄쳐놨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자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이반권자를 말합니다. 그 이반권자 외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호의사 시장 군수로부터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결정권자입니까? 이반권자입니까? 이반권자입니다. 시행자로 지정받아 지정 추천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서류 제출해야 한다. 후담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반권자에게 시행자 지정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민간 시행자의 지정 요건 찾으셨죠.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3분의 2 추천했습니다.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2분의 1 추천했습니다. 동의 얻어야 된다. 동의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동의만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스에 1번 국가지방자산체 2번 공공기관 3번 기업 보시면 지방공사 찾으셨죠. 그러면 잠깐 이렇게 다시 한번 반응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은 아니 부동산공법은 각종 주체를 행정청과 비행정청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비행정청은 주택공사라고 하는 정부 투자 기관 들어본 적 있으십니다. 그 주택공사 등을 살펴보게 되면 국토교통부 산하에 만들어져 있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도로공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다면 그 도로공사도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사입니다. 그래서 중앙행정청에 만든 공익사업하기 위한 회사를 중앙공사로 통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는 세종시 도시개발공사라는 곳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시행하게 만든 회사를 지방공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사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사익사업 시행하는 곳이다. 공익사업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택공사가 아파트를 만들게 되면 그 아파트 외벽면에는 LH라는 말을 꼭 적어 놓고 있는데 아마 랜드하우스란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은 저 주택공사 만들어진 아파트 보면 꼭 손가락질 하시면서 저게 내 아파트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도 LH 적혀져 있으면 쟤도 내 아파트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간혹 한 수백 채가 그분 아파트인 줄 다들 아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그 가능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시던데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SH라 해서 서울 도시개발공사 있는데요. 여기에서 만들게 되면 제가 진짜 지하철 1호선 타고 노원 쪽에 수업 나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르신 두 분께서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아파트라 하시더라고요. 삼성과 현대가 합작해서 만든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장 튼튼하고 훌륭한 아파트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을 제가 진짜 뵌 적이 있습니다. 착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가능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들이 만든 아파트 등이 있다고 하면 모두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이들을 모두 공사로 파악해 주십시오. 대신 진짜 삼성현대라고 하면 이들은 공익사업하는 자 아니죠. 돈 벌기 위해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법에서는 민간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정청은 공사와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히 행정청과 공사의 경우는 모두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앞으로 수업시간 도중에 공공 또는 공적 사업체란 말 쓰게 된다면 저것은 행정청과 각종 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 나머지를 민간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공법에 따라 이러한 공공이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것은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뭔가 지원하는 정책을 집행할 필요 있죠. 이들이 뭔가 사업 시행하게 되었을 때 그 필요성을 감안해서 무엇인가를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설명하게 되면 그 질문 모두 맞는 겁니다. 반면에 민간이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것은 사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페널티를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동의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행보증금 등의 돈을 내야 된다. 이런 말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 맞는 질문입니다. 만약 지방공사의 경우 돈 내야 된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 그런 취지 질문을 하면 그것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공법 문제 풀다 보면 그 공법 내용들 중에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뭔가 찍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 주어를 한번 봐주십시오. 주어가 공적 주체라고 하면 그 뒤에 서술되는 규정들은 편의 규정이 나와줘야 됩니다. 반면에 주어가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그때는 돈 내야 되고 동의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부담 가중시키는 규정이 나와 있다면 그 점은 민간일 때는 맞죠. 그게 엇갈려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다. 공공일 때는 편의 규정이, 민간일 때는 부담과 관련된 규정이 서술된다라는 것을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반설에 대한 설치 정비 계량을 이반 제안한 비행정청은 공사와 민간으로 구성될 수 있죠. 만약 민간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 공공인 경우에는 동의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이라는 것은 시험 볼 때 가면 한 100번 이상 들으십니다. 그거 가지고 틀릴 일 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게 개념 잡아주실 것은 공법에 나오는 주체와 관련되어 공공의 경우에는 편의 규정이 서술되는 게 원칙이고 민간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돈을 내야 되는 당사자라는 것을 잡아주시는 게 점수 달라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걸 잡아주시는 게 공법에서는 점수가 달라집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이반권자의 지정 받고자 할 때 누구의 경우에만? 민간의 경우에만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의 1은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이 개념 잡아주시는 게 실력이 달라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록 줄은 쳐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의 동그라미 해놓으시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민간의 경우에만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그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4절 실시계획의 작성 인가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라고 하는 도시군 계획서를 만들고자 하면 설계도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설계도면은 시행자가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살집을 만들고자 하는데도 설계도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세종시장에게 건축 허가 받아야만 내 집 지을 수 있거든요. 그 건축 허가에 해당되는 성격이 실시계획 인가가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는 누가 한다? 이반권자 한다? 결정권자 한다? 실시계획 인가는 결정권자가 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부합하는지 확인코자 결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인가한다. 그렇게만 이해해놓습니다. 그리고 저 실시계획은 행정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거든요.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 딱 세 번인데요. 단계별 집행계획, 기반설 실시계획, 도시개발법의 실시계획. 지금은 도시개발법이 아니라 국토계획법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시계획 인가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것은 딱 세 번입니다.
그리고 그냥 농담 삼아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 실시계 인가시에 주민 의견 청취하게 되면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람한다? 공람입니다. 공청회 딱 세 번 있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개발구역의 단위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세 번 뺀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항상 공람 절차라는 것만 잡아놓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점점 실력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준공 검사와 공사 완료 공고 찾았습니다. 얘는 입안권자 하는 것입니까? 결정권자 하는 것입니까? 결정권자 하는 겁니다. 실시계 인가해 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누가 한다? 결정권자가 하게 됩니다.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제6절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례와 관련되어 2번 서류 송달과 3번 분할 시행에 대해서는 제가 5월 달에 해드리게 될 겁니다. 요약식 가지고 5월 달에 해드리게 될 겁니다. 지금 14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48페이지에 무료 열람에 대해서는 볼 필요도 없으시고요.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볼 필요도 없고 서류 송달과 분할 시행에 대해서는 5월 달에 해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4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찾으셨죠? 별표 하나 돼 있으십니까? 얘를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단계 집행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개설 사업의 1단계 중요한 핵심이고 사실 작년에는 제가 다른 데에서 이거 아예 수업도 안 했습니다. 왜? 시험 안 나올 거니까. 대신 올해는 얘 때문에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단계 집행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없다라는 것을 잡아내시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자와 관련되어서는 이 자체가 공법 전반에 통하는 공통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물권, 채권, 친상해, 친족상속편에 공통된 요소를 모아놓은 것이 총론이지 않습니까? 총론, 민법, 총칙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 개념을 잡아주시는 게 행정청, 비행정청에 관한 구분 그리고 공공과 민간에 관한 구분입니다. 만약 공공이 나와 있다고 하면 부담되는 규정 없습니다. 민간이 나올 때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이행보증금 등의 돈을 예치할 당사자가 됩니다. 그 개념 구분하시는 게 우리 민법에 공부하셨던 무능력자, 행위능력자에 대한 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와 관련되어서는 수용과 준공검사, 공사 완료 공고였습니다. 그중에 수용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수용과 관련되어 첫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은 대상과 절차이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수용과 관련되어 1번 찾았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물건,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수용, 사용 가로 해놓습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 인정되면 도시군 계획설에 인접한 동을 해놓습니다.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일시 사용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이루어지는 땅을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합니다. 정비 사업하는 곳은 정비 구역이고 도시 개발 사업하는 곳은 개발 구역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장소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입니다.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인접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로 주변에 학교를 만들고자 하면 이 학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도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노랗게 표시한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용,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주변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 아니죠. 대신 이 공사 현장에 진입하기 위해 통로로 사용하거나 또는 공사에 필요한 물건을 쌓아놓기 위한 야적장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무엇만? 일시 사용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도시군 계획설 부지와 인접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드립니다. 인접한 토지란 말 보게 되면 그때는 일시 사용만 할 수 있지 수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란 말 나왔을 때만 수용 사용 가능하고 인접한 토지란 말 보게 되면 그때는 일시 사용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이러한 수용 사용과 그리고 일시 사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소유권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권이 존재한다면 또는 지상권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권리에 대해서도 보상하고 수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에 대해서만 수용하는 거 아닙니다. 임차인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양갈 3번 찾았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우선 준용이란 말은 인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인용한다는 것에 대한 법률적 표현이 준용입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소용, 사용에 관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 가로 해놓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너무 길기 때문에 얘를 토지보상법이라 표현하거나 공지법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앞으로 토지보상법이란 말 보게 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민법과 상법을 비교하게 되면 상법은 특별법이고 민법은 일반법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것은 수용, 사용입니다. 저 수용, 사용과 관련되어 이 법은 국토계획법을 말합니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지법을 준용한다 라고 보셨는데 저 공지법은 특별법이다, 일반법이다. 다시 보십니다. 교재 보시면 수용,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지법을 준용한다. 이 법은 국토계획법입니다. 이 국토계획법에 어떤 규정? 특별한 규정 외에는 공지법을 준용하게 된다면 이 국토계획법이 특별법이고요. 공지법은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국토계획법이 정하고 있는 특별규정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에 관한 사안들을 보시는데 재결 신청과 관련되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재결 신청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강제 수용 대상이었을 때 보상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보상금은 보통 공시지가의 130%가 최초 보상금으로 결정되고 변호사 구입해서 변호사 하셔가지고 재결 신청하시게 된다고 하면 150%에서 160%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변호사에서 받는 보상금이 시가의 절반입니다. 이번에 3기 신도시를 발표한 여러 장소에 대한 보상하게 되면 아마 공시가 기준으로 130%의 보상하게 되었을 때 시가의 40%입니다. 결사 반대하는 이유 이해되시겠습니까? 세금 낼 때는 공시가가 낮은 걸 원하고 보상받을 때는 많이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수도권에 단독택과 관련된 공시가가 예전과 좀 달라졌다는 이야기 나온 적이 있고 아파트와 관련된 공시가격도 좀 높아질 거란 이야기 있는데 그럴 때는 다들
반대하시고 보상받을 때는 높은 걸 원하시더라고요. 괜한 이야기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재결신청이라는 것은 그 보상금 더 올려달라, 더 많이 받겠다, 그걸 의미하게 됩니다.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은 2번 사업인정 고시의제란 말 찾으셨죠? 사업인정 고시의제 찾으셨죠? 공시법을 준용할 때 실시계 고시한 경우에는 실시계 고시 가로 해놓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본다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여기 본다와 관련되어 먼저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민법은 사실적인 측면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 시간에 졸렌 자인이라는 이야기는 안 나왔죠. 졸렌이나 자인 이야기겠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민법은 양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그 민법의 특징이 되는 것이고 공법은 법적 관계만 파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 민법의 경우에는 큰 사고 발생하고 연락 두절이었다고 하면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게 되면 가장 객관적인 제3자인 법원 판사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고요. 실종 선고 전 단계. 그래서 연락 두절인 분과 그 주변 사람들만 그분이 사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경성이 아주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실종 선고 후에는 무엇으로? 간주. 실종 선고 전에는 추정입니다. 이것은 개연성 차이로 이해하시는데 제3자에 해당되는 법원 판사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정도라고 하면 그때는 개연성 높지 않습니까? 그것을 간주. 그전 단계라면 추정이 되게 됩니다. 간주란 말고 추정이란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요즘 민법 뭐 공부하십니까? 지난주에 공부하신 무효취소 하셨습니까? 할만하십니까? 아기아기면 아기아기 관계라면 무효다 취소다 아기아기 관계 설마 지금도 선이 아기 선하면 선이고 악하면 아기다 그건 아니시죠? 알면 아기이고 모르면 선이지 않습니까? 아기아기 관계일 때는 무효 선악 관계일 때는 취소 선이 선일 때는 유효입니다. 다만 선의 취소 등에 몇몇 특례 규정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예외 인정된다라는 것만 한번 확인해 놓으시면 그런 법률 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파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한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민법을 좀 차근히 한번 공부하시고 나중에 시험 합격하실 때쯤이면 민법이 한 20회독에서 25회독에 가 계실 겁니다. 제가 보면 한 10회독 안쪽이면 민법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수가 좀 안 나옵니다. 대신 올해 우리는 대박 났습니다. 작년에 민법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좀 수월한 편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10회독만 넘기더라도 합격할 점수는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 80 받으시려고 하면 한 20회독 가셔야 됩니다. 넘기면 되십니다. 넘기면 되십니다. 고민하지 말고 넘기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갔다가 계속 반복해 보시는 게 회독서가 늘 때마다 내가 이해하는 정도가 좀 달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행위나 각종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고 읽어보시다 보니 내가 이해하는 폼이 너무 넓어지시거든요. 다만 우리 공부에 나가실 때 크게 앞에 목차 있지 않습니까? 민법 목차 있지 않습니까? 그 목차 보시면서 수업 한번 따라가시고 그 목차 중에 무엇을 핵심 사항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면 그 목차와 관련되어 연계되는지 연상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책에 잡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책 한번 펼치시고 그 목차만 따로 적어놓은 노트를 하나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제목 구사해가지고 옆에 놔두십시오. 그리고 진도 나간 만큼 진도 나간 만큼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 목차를 그대로 따라 적어보십시오.
그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민법은 그게 제일 하던 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것.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민법과 민법에서는 법적 수명까지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적 안정성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미성년자도 결혼하면 사적 관계에 있어서의 법률 행위는 성년과 똑같이 할 수 있다. 그걸 뭐라 한다? 성년의제라 표현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양측면을 고려하지만 공법에서는 이것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공법에서 나오는 본다란 말 쓰게 되면 본다란 말 쓰게 된다면 의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받고 고시하게 되면 일반법에 해당되는 공지법에 사업 인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번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 절차와 관련되어 실시 계획 작성하고 인가받고 고시만 했을 뿐이거든요. 저 공지법과 관련된 절차는 진행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공지법과 관련된 사업인정 고시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냥 제가 농담삼아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시면 수험 과정의 어떤 1년 12달 사계절을 알차게 보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 합격하시게 되면 그때는 내가 그동안 공부했을 때 이 정도만 10년 전에 20년 전에 공부했으면 서울대는 아주 우습게 갔다. 그리고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서울의대도 분명히 합격했을 거다. 그런 걸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래서 뭐 성인 고시 시험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판국입니다. 사실 작년에 민법 시험 문제는 사법시험 수준이었거든요. 보통 사법시험 수준 나오는 것이 한 12문제 정도가 사법시험 수준 나오고 나머지는 좀 기본적으로 까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사시 수준이었습니다. 그거 통과할 정도라고 하면 사실 진짜 오래 공부한 사람은 있거든요. 그 정도만큼까지 수준 도달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인 고시가 중개사 시험입니다. 전혀 호응이 없기 때문에 합격하면 서울대 입학할 수 있다. 그것과 똑같이 인정받는 겁니다. 괜한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울대 실제 입학하지 않았지만 다른 시험을 통해 합격했다고 하면 그 정도 인정받는 것, 그게 의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공지법과 관련된 절차는 전혀 하지 않았지만 국토계획법에 따른 무엇? 시시계획 인가받고 고시하면, 고시만 하면 못한 거 본다? 공지법에 사업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 공지법은 우리 시험 범위 아닌데 저 공지법은 토지를 강제 수용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얘만 보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그리고 끝나는 건 한 35분에 40분에 끝나시면 되죠. 1시 35분에 40분에. 아침 식사 몇 시에 하셨습니까? 아예 안 드셨습니까? 그러면 어제 한 10시에 드셨다고 하면 10시에 드셨다고 하면 12시간 넘게 단식하고 계시는데요. 요즘 신문 보니까 5시간 반 단식하는 게 요즘 유명하던데 우리는 지금 아주 심각한 단식 중이지 않으십니까?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 아이디어 낸 사람이시면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릴레이 단식하면 한 24시간 단식해야지 뭘 5시간 반은 저도 하고 왔는데 사실은 어제 수업 끝나고 집에 딱 들어가니까 한 11시 35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찌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아, 점심 2시 정도에 수업 끝나면 2시에 밥 먹고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7시에 또 수업하려고 하면 또 너무 짧으니까 안 먹고 시간 또 건너뛰면 10시 반 40분까지 또 가다가 집에 들어가면 1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래서 살찌는 것 같습니다. 먹는 양은 별로 없습니다. 저 어제 한 11시 반에 먹고 지금까지 단식 중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심각한 단식 중인 것 같습니다.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단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험 범위 아닌 공시법과 관련된 제4조에는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범위를 70여 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저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었을 때, 개발사업이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인정받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보라는 것을 발행하거든요. 그 관보에 그 사업이 고시되게 되면 그날부터 해당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법상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인정하고 뭐한 때? 고시한 때. 그때부터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해야 되는 공시법 제도에 따르게 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받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장관 상대하는 게 마음 편하겠습니까? 세종시장 상대하는 게 마음 편하겠습니까? 세종시장 상대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 저 실시계획이 고시되기 위해서는 결정권자에게 인가 받아야 되는데 그 결정권자 범위는 국토교통부 장관 외 시도지사와 대도시장이 포함되거든요. 만약 내가 천안에서 각종 개발사업 시행하는데 저 천안시장과 좀 친하다고 하면 그리고 내 손으로 뽑아준 사람이 천안시장이라면 나한테 한 번은 신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천안시장 상대에서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받고 고시하게 되면 그때부터 수용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 상대하는 것보다 좀 소홀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수용사용과 관련된 공시법에 대한 특별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에 따라 도시군개설사업에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요건, 시기는 언제이다? 실시계획 고시 한때. 저 실시계획 고시 한때부터 뭐 할 수 있다?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절차상 특례와 관련되어 우리 봐주실 것은 도시군개설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사용할 수 있지만 인접한 토지는 도시 사용만 하는 겁니다. 저 도시군 개설 사업에 따라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절차 요건은 실시계획 고시 한때. 그거 잡아주시는 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머지 필요 없는데. 그래서 타인 토지 출입과 일시 사용 등등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난다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시험 말고 국토계획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감정평가 시험이 있거든요. 감평시험에 안 나왔으면 우리가 하는 거고요. 감평시험에 나왔으면 그냥 제끼는 걸로. 오야 마음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7장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한 권리 구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